이어서 7번부터 12번까지 해설하겠습니다. 7번과 8번 같은 문제는 거의 똑같은 유형인데 풀이 방법도 비슷해요.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를 딱 만들어주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길이의 비가 문제에서 AE가 1이고 BE가 2죠.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여기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1대 3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BD의 길이는 3A죠. 근데 BD와 CD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3A죠. 근데 길이의 비가 지금 1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 B와 이 길이 B 또한 1대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PC라는 놈은 전체의 길이에서 4개 중에 3만큼 얻어가는 거니까 3에서 9cm죠. 8번도 7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를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지금 길이의 비가 1대 1이니까 전체의 길이 B는 1대 2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4cm고 이 길이는 2cm가 돼야 똑같이 1대 2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이 길이는 2cm죠. 그때 BF와 FE의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5cm고 이 길이가 2cm니까 마찬가지로 5대 2죠. 그래서 답은 5대 2.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EF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에서 각 C가 90, BC는 10, CD는 8, EF는 8이다. 다음 색칠된 부위 BPE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 작은 삼각형과 그리고 이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고, 지금 길이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BC의 절반 해서 5cm고, 이 길이는 3cm고 해서 삼각형 BPE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이 길이가 절반이니까 여기가 4여서 높이에 해당하니까 4해서 답은 6cm 제곱. 10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와 B, C와 C, D와 D의 중점을 E, F, G, H라 할때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 를 물어봤네. 지금 이 작은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변 BD의 절반이고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그리고 여기 큰 삼각형에서 또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 또한 BD의 절반이야. 그래서 EF와 FG가 서로 같고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조건이 서로 각이 같고 A를 공유하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EF와 FG가 서로 평이야.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아니,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하다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란 걸,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MN의 길이를 구하여라. 지금 길이의 비가 2대 1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AM과 MP와 PC의 길이는 서로 같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비 또한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MN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 길이와 2대 전체가 3이니까 2 대 3은 mn의 30이어서 3배의 mn은 60이니까 20cm. 12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지금 3번 틀의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따로 그려서 이쪽으로 잠깐 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1, 2, 3, 4고 여기가 35cm, 여기가 71cm지. 근데 딱 들어맞게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이 3번 틀의 아랫변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대각선을 그으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야. 길이비가 3대 4. 그렇기 때문에 3대 4는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x 대 71이니까 4x는 213이어서 x는 4분의 213. 그럼 여기 반대쪽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길이를 알면, 그리고 이것과 이 x값과 이제 더해주면은 전체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길이비를 쓰면 여기는 1이고 전체는
4니까 1 대 4는 이 길이를 y라고 뒀을 때 y 1 대 4 y 대 35라 해서 4y는 35니까 여기서 y는 4분의 35. 근데 밑변의 길이는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는 4분의 213 더하기 4분의 35. 그러면 4분의 213에서 35를 더하면 8이고 4, 9이니까 248이고 나누면 62cm. 정답은 62cm.